안녕하세요.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유도도우미 유도미입니다. 3월 11일 크리스탈 레이더스 패치4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터키어 및 아랍어 추가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서버 이름 변경입니다. 알비언 이스트는 알비언 아시아, 알비언 웨스트는 알비언 아메리카. 세 번째, 전투 밸런스 변경입니다. 그레이트 파이어 E 스킬 화염의 기둥에 대사용 대기시간이 15초로 변경되었고 스킬이 대상에게 맞으면 50% 감소하여 굴이 7초가 됩니다. 해머의 E 스킬의 장판 피해량이 55.58에서 66.6으로 올랐습니다. 그루브 키퍼의 E 스킬 범위가 14m에서 16m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헤비 메이스의 E 스킬 침묵과 버프 제거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8초에서 20초로 2초 늘었습니다. 캄난 메이스의 E 스킬 모으는 범위는 21m에서 23m로 늘었으며 쿨타임도 30초에서 25초로 5초 더 빨라졌습니다. 요정 비늘 모자의 D 스킬인 채널링 방해 효과의 쿨타임이 30초에서 20초로 감소하였으며 지속시간은 7초에서 5초로 줄었습니다. 밀트 워커의 D스킬 불명상태 지속시간이 5초에서 6초로 1초 늘었습니다. 용기 헬멧 D스킬의 정화와 디버프의 쿨타임이 45초에서 40초로 5초 줄었습니다. 왕실 암호의 R스킬 에너지 회복의 최대 대상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브레실리아 망토의 실드 값이 200에서 230으로 30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악마의 망토 장판 데미지는 플레이어에게는 50에서 55로 5 늘었고 몹에게는 29에서 31.9로 약 3 정도 피해량이 늘었습니다. 브릿지 망토의 느려지는 해오리의 군중 제어 저항 감소 개수는 0.2에서 0.3으로 0.1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3월 11일 크리스탈 레이더스 패치 내용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아발론 6T 녹색 상자에서 총 얼마가 나왔을까요? 근사값으로 맞춘 세븐에게 각 1M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랄 비원하세요.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